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때 느낌 있는 남자 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EO가 되어서 돌아온 그녀 르 엔터테인먼트의 사장님입니다. 유빈 씨.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작곡 랩 요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엄청 좋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또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가지고 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말 CEO가 됐는데 우리 유빈 씨가 사실 처음 스타트가 자신감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걱정도 됐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아이고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진짜 그 무대를 싹 보거든요. 네. 딱 보는데 그 백댄서분들 의상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더라고요. 네, 댄서분들도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네. 본인이 CEO니까 당연히 그리고 본인이 자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컨셉을 당연히 사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CEO 돼서 너무 좋아요. 예전에 JYP 있을 때도 좋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회사가 크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들 유빈 씨하고 만나려면 컨펌하고 회사가 크니까 지금은 유빈 씨가 CEO니까 네. 바로 사장님하고 통화하고 바로바로 네. 바로 섭외하고 러브게임 나가겠습니다.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해지는 정말 네. 모든 회의 과정을 짧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 진짜 네.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유빈 씨가 CEO 된 것도 좋은데 거기 성적까지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으시면 입사하셔야 되는데 입사 각 아닙니까? 르르 오세요. 아니 여기에 지금 DM으로 또 많은 네. 후배들이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회사도 지금 네. 굉장히 네. 관심이 많습니다. 아, 또 제가 이제 DM으로 네. 이렇게 오디션 언제 보냐고 그렇죠. 또 그런 오디션 영상도 또 보내주시고 네. 네, 진짜로 맞아요.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DM으로 많이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핫해요. 고민 중입니다. 오늘 사실 음악 얘기하러 온 건데 이렇게 네. 또 회사를 여기서 사업 이야기를 사업 아이템 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차피 뭐 CEO 우리 사장님이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두루두루 네. 뭐 해봅시다. 유빈 씨 넵넵넵넵넵넵넵넵 여기서 또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가줘야죠. 아, 가야 됩니다. 클래스, what class? Oh, universal class.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유빈 씨의 클래스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원더걸스의 래퍼로 데뷔, 시티팝 장르 승려, 땡큐 썸머치, 무성 영화를 선보이면서 솔로 복고 퀸으로 변신했고요. 이번에는 신곡 넵넵으로 또 한 번 컨셉 변화를 주면서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클래스. 매번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유빈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우후. 유빈 씨와 오늘 함께합니다. 금주인가요 네. 탑10. 오늘은 유빈 씨가 주인공이고요. 자작곡 랩이 메인 테마라서 네. 과거에요.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과 요즘에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아니 최근송을 크로스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도 그렇게 반복되는 제목들이 있었겠죠? 많았죠. 네. 원더걸스 음악 중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Tell me, tell me. 그렇죠. 이런 것들. 포크송. 그렇죠. Sorry, sorry. 이런 거 다. 맞아요. Sorry, sorry. 그렇게 있고. 제목에 훨씬 잘하시는데요. 와, 역시. 캐스팅 각입니까? 오세요. 캐스팅. 그래서 최근 선거 과거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빈 씨의 모습은 여러분 방송이 끝난 뒤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빈 러브게임 검색창에 너튜브 검색창에 유빈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먼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미터 오른쪽 고막과 왼쪽 고막을 간지려서 두 배로 더 달달한 러브송이 탄생했죠. 두 번의 사랑이 들어가는 비주의 러브러브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비주 러브 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죠. 어,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네. 이런 거 막 따라 부르고 네. 그랬습니까? 보컬 여성 보컬 선배님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프랑스어 맞아요. 잘하시는 불어를 되게, 네 되게 엄친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네. 유빈 씨는 영어 잘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혜림 양이 잘하십니다. 아, 혜림 씨는 중국어도 네. 잘하고 아니 지금 러브러브 나와서 혜림 씨 얘기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네. 7월에 아티스트 또 관리 네. 그렇죠. 7월에 결혼 네.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저희 1호 아티스트 혜림 양이 7월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축하 네. 많이 해주세요. 축하 축하. 사실 좀 믿어지지 않고 얼떨떨하고 아, 그렇죠? 1호 네. 연예인인데 또 결혼한다니까. 들어오자마자 결혼을 하고 또 또 함께 하게 되니까 즐겁기도 하면서 아 이런 게 대표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네. 네. 예전 축의, 네. 축의금은 또 두둑하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든 얘기해봐. 아, 진짜? 네. 쇼네 쇼야 네, 진짜 뭐든 네, 원하는 거 있으면 네. 다 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1호 연예인의 어떤 특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첫 네. 자식이니까 첫 자식이기도 하고 뭔가 예전에는 자매로 이제 동생으로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또 이제는 또 아티스트와 대표로서의 또 관계도 생기니까 더 뭔가 끈끈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 선배 됩니다. 아시죠? 이미 선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졌어 우리가 이미 아니 지난요 아니요 네. 원더걸스 완전체가 사실은 혜림 씨한테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는데 결혼식에 그쵸. 어떻게 완전체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기대해봐도 되지. 근데 또 선이가 또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사실 온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완전체는 좀 어렵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언젠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즘에 선희 씨가 영상 네. 요즘에 보내주면은 또 네네.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맞아요. 모일 수 있으니까. 네. 오 완전체 기대할게요. 아, 진짜 기대는 기대되네요. 기대할게요.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성 7위 공개합니다. 통통 튀는 팀크러쉬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걸그룹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위키미키의 Dazzle Dazzle이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위키미키 Dazzle Dazzle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네.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까 영어 부탁드려요. 네. Dazzle Dazzle. 오, Dazzle Dazzle.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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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 네. 네. 저희가 네즐네즐 챌린지에 도전했었어요. 지난번에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유빈 씨도 넵 챌린지가 있잖아요. 네. 저 봤거든요. 넵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조금 잘할 수 있는 아니면 예쁘게 할 수 있는 팁 하나 전수해주고 가세요. 도전하실 분들에게. 이게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넵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 예쁘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상사분들한테 약간 평소에 못했던 넵 이렇게 네. 하셔도 되고 연기. 네 뭔가 영혼을 담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표정 연기. 네, 네. 그 후에 이어지는 코러스에서 이제 즐겁게 자유를 느끼시면서 내적 흥을 올리시면서 춤을 춰주시면. 아, 내적 흥을. 네. 벌써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와아아, 프리다 프리아나 아아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빈 씨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이 프리할 때 표정이 진짜 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네. 이번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예전에 네. 활동할 때보다. 사실 CEO로 본인이 첫 작품을 발표하면 CEO들의 네. 얼굴이 많이 어둡고 무거워요. 왜냐면 본인이 다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유빈 씨는 정말 예외적으로 이번 활동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가볍게 네. 아주 정말 너무 뭐라 하지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멋있는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더 힘을 빼고 네. 즐겁게 내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네. 힘을 빼고 제가 내가 먼저 즐거워지자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이제 냅냅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 마음도 즐거워요 요즘에? 네. 와. 너무 즐거워요. 근데 CEO면은 부담도 좀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경 그쵸 막 그쵸. 이런 제작비. 현실적인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선 지금 입고 우선 입고 네네 네.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래 보통 정산은 다 2, 3개월 뒤에 원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월 초에는 즐겁게 하다가 네. 근데 월말에 후회하는 걸로 근데 저 아, 후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너무 공감되는 그럼. 게 저도 회사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싸되는 법 활동을 제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모았던 한밤에서 모았던 네. 그 돈을 다 투자를 하고 아하. 다 안녕히 계세요를 했기 때문에 아하. 그 마음을 이해가 가지만 아하.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럼. 즐길 때 즐기고 닥쳤을 때 열심히 허리 졸라 매고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유빈 씨가 즐거우니까 네. 예, 팬들도 즐겁고 아마 결과도 좋을 네. 거예요. 그래도 또 많이 또 즐겨주셔가지고 네.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힐링송이에요. 힐링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이 형님들이 가라고 하면 36개 줄행랑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듀오 켄의 가라가라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켄 가라가라 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비주얼 맛집에다가 퍼포먼스 맛집까지 접수한 더 보이즈의 블룸블룸이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보이즈 블룸블룸 흐르고 있습니다. 네. 더 보이즈가 요즘 로드 투 킹덤이란 프로그램에서 뭐 다양한 컨셉과 최고의 퍼포먼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네. 이번에 넵넵 또 홈파티 느낌의 약간 네.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게 된 건지. 처음에는 뭔가 자유를 느끼자 해서 야외에서 좀 찍어볼까? 네. 했는데 날씨 때문에 네, 날씨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환절기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집순이지. 아. 집에서 제대로 노는 걸 보여드리자. 예. 약간 여러분들이 요즘 집에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으니 저랑 같이 놀아요 하는 컨셉이에요. 약간 집콕 챌린지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요즘 시기에 더 잘 맞는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뭐 날씨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을 못해서 서운했겠지만 네. 결국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 네. 네. 챌린지의 선두주자가 된. 저는 사실 전부터 챌린지를 하고 있었죠. 집콕 네. 챌린지를. 그렇죠. 하고 네. 있었죠. 유명한 또 네. 집순인데 네, 그 안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 뮤직비디오 다양하게 찍으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CEO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성관이 썼나 봅니다. 정말 네. CEO가 되고 나서 자신감 뿜뿜. 저 네. 유빈 씨 그 모습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 한 인터뷰에서 걸그룹 런칭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던데 네. 네. 뭐 특별한 어떤 딱 꽂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해보기도 했고 그렇죠. 또 그런 걸그룹들의 여러 가지 느낌들을 제가 잘 알잖아요. 네. 또 그 안의 느낌도 잘 알고 알죠. 그래서 제가 뭔가 잘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걸그룹의 맛집 JYP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또 언젠가는 또 르 엔터만의 걸그룹을 만들어보는 게 소원이죠. 아니 진짜 꿈이 진짜 대단해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인재 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 약간 그 자문이라도 나중에 구하면은 제가 나중에 네. 발레?
네, 네. 나중에 예, 걸그룹 런칭하시면 또, 꼭 보여주세요. 어, 네. 꼭 보여주세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유빈 씨가 네. 곡을 또 잘 쓰니까 네. 본인이 부를 솔로곡이 있고 또 네. 걸그룹이 불러줘야 될 그룹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도 뭐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곡은 좀 있습니까? 아, 제가 또 쟁여놓은 곡들이 아, 있기 때문에 있다 있다 네. 여러분 런칭되기 전에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걸그룹 제작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걸그룹 하시는 분들도 네.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걸그룹이 지호씨 오마이걸의 지호씨 눈여겨보고 있다 했는데 그죠? 너무 예뻐요. 그죠? 잘해요. 그 친구 잘해요. 너무 예쁘고 춤도 잘하고 그분의 눈빛 그 안광이라고 그래야 되죠. 어. 너무 좋아요. 올리비아 하스를 네. 그렇죠. 그리고 표정 연기가 네. 그분은 엔딩 진짜 표정 연기가 네. 진짜 너무 잘해. 아린 씨도 잘하지만 맞아요. 아, 다 잘하시는데 다 네. 또 지호 씨가 털털함이 묻어나와서 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잘생겼지. 지호 씨 정말 잘생겼어요. 네. 사실 오마이걸 전 멤버가 다 너무 매력이 넘쳐요. 요즘 오마이걸 약간 덕질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잘했어 난 이거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네. 주실 수 있는 곡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오마이걸 연락 주세요. 우리 유빈 씨 살짝 설렜어 와 제가 설레네요. 진짜 여러분 좋은 곡 많이 있다니까 걸그룹 제작하시는 네. 분들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원조 싱잉랩의 선구자입니다. 걸크러쉬 듀오 타샤니의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타샤니 하루하루 흐르고 있습니다. 타샤니는 윤미래 애니로 구성된 두 명으로 네. 구성된 여성 듀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오소녀의 전효성 씨랑 네. 뭐 어떤 프로젝트처럼 네, 네, 네. 뭐 계획하고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그거 뭐 어느 정도 진전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얘기만 오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네. 또 잘 지금 열심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전효성 씨도 가사를 굉장히 잘 써요. 효성이도 너무 잘하고 우와. 또 이제 저희가 같이 살면서 연습생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전효성 씨가 지금 DJ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눈코 쓸 새 없이 바쁜데 네. 전효성 씨와 음악적인 얘기 요즘에도 계속 그럼 나누고 있어요? 계속하고 평소에 이제 제가 MC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뷰티프로 MC도 같이 하고 있어서 잘하지. 거기 또 네. 금손이거든요. 전효성 씨의 금손. 맞아요. 금손에다가 또 말도 잘하고 네. 너무 잘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말은 전효성 씨 좀 더 잘하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듀엣을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아니 진짜 네, 너무 이게 좀 빨리 저희 팬들의 입장에서 기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네. 빨리 추진을 좀 해주시면 대표님이 이게 또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또 회사 대 회사로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효성이랑 저랑 연습생 때 다른 연습생 언니랑 같이 해서 트리오였어요. 네네. 그러면 트리오로 그러니까 오소녀 전에 트리오로 네. 연습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비하인드가 또 트리오로. 네. 왜냐면 유빈 씨 또 막 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사실 우리 너무 그리워요. 그쵸. 진짜. 네. 근데,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랩 되고 노래 되고 다 되니까 진짜. 그런 것도 또 전효성 씨랑 함께하면 새로운 그림을 맞아요.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중학생 때 그 고등학교 그 축제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축제에 갔는데 체육관이 꽉 차면서 유빈 씨 랩할 때 그냥 남고였는데 그냥 아주 그냥 넘어지고 그냥 난리지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유빈 씨 랩은 진짜 뭐 목소리도 너무 좋고 또 그때 그 시절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유. 진짜 왜 이렇게 슬프게 네? 아니요.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시네요. 아니요. 약간 추억에 젖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전효성 씨와 우리 듀엣 결성 응원하고 네.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기록이란 기록은 다 세운
역대급 데뷔곡 있지의 딸라딸라가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 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씨 그리고 유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유빈 박소연 혹은 유빈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4위 공개할게요. Hey, hey, hey.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흥 게이지가 급상승하죠. Put your hands up 하게 만드는 밴드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4위 차지 헤이 헤이 했어요. 나의 마음을 채우고 추억의 명곡이네요. 자우림 헤이헤이헤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뉴자랄 뉴이스트를 가장 잘 아는 백호 씨가 만든 노래죠. 다크함도 찰떡 소화하는 뉴이스트의 뱃뱃이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 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뉴이스트 뱃뱃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큰 사랑받고 있는 뭐 I'm Trouble 이런 거 다 백호 씨 네. 자작곡이잖아요. 진짜 노래 좋더라고요. 아, 네, 대단한 친구예요. 네. 그리고 장르도 뭐 밝은 것도 만들고 섹시한 맞아요. 것도 만들고 엄청 많은 네. 스타일들을 만들어요. 네. 네, 큰 사랑받고 있는데 이번에 유빈 씨도 냅냅 자작곡이잖아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뭐 쉽게 그래도 술술 펼쳐진 곡입니까? 아니면 조금 수정 많이 간 곡인가요? 처음에 이렇게 밑그림은 금방 그렸는데 가사가 좀 더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사 수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사 쓰기 어려운데 사실 공감하는 가사 쓰기가 가사가 항상 가사 작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이제 음악 활동 하고 있으니까 방송 활동할 때 아, 이 가사는 참 부를수록 좋다 잘 썼다 아. 하는 어느 부분인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냅냅도 작사를 했는데 네. 있지 친구들의 Nobody Like You Nobody Like You 제가 작사를 했어요. 나 그 얘기 좀 해줘요. 너무 네. 궁금했어요. 아, 그거 있지 친구들이 콘서트를 하면 네. 엔딩곡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썼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 네.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팬분들이랑 이런 교류를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썼어요. 근데 또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가지고 너무 좋아요. 노바달큐 너무 좋습니다. 뿌듯해요. 아니 그러면 아 이걸 좀 내가 불러볼까라는 그런 생각은 중간에 안 들어요? 곡 쓰다 보면 들죠.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아깝네 아쉽네 아, 내가 좀 부르고 싶은데 하는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 곡이니까 네. 네, 그래도 열심히 하죠. 아. 또 제가 또 작사를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뭔가 그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럼 영감 같은 건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제 곡은 저한테 영감을 받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네. 랩 쓸 때부터 본인 얘기를 썼으니까 네. 유빈 씨가. 저는 영감을 저 아니면 그 가수들을 쓰면 그 가수에 맞춰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결국은 그쵸. 좋은 가사를 만들어내네요. 네, 그럼 유빈 씨는 유빈 씨를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예쁜 네. 가사, 좋은 가사 쓸 거잖아요. 아, 저는 저를 매우 사랑하는 편이에요. 네. 네. 우리 기다려준 팬분들께 또 한마디 남겨주세요. 팬 여러분들 갈퇴합시다.
어, 공감돼요. 네. 어, 진짜 네. 짧지만 굵다. 퇴근합시다. 아, 아 좋은 네, 얘기다. 진짜 네. 요즘에 그거 참 필요한 얘기고 많은 분들이 그쵸? 좋아하거든요. 네. 어, 예,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요. 어, 사실 CEO가 남기는 메시지는 또 다르네요. 사실 어, 아티스트가 이런 네. 메시지를 팬들한테 남기기 쉽지가 않았거든요. 처음 들어요. 역대 저는. 최초죠. 네, 최초합시다. 네. 최초 공개예요. 저는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네. 종료 버튼 눌러 맞아요. shut down. 네, 아, 맞아요. 네. 있어. 너무 좋은 가사들. 가자. 가자. 그만해 일 그만해. 네, 네, 네. 일 열심히 하다 날 샌다. 아, 그렇죠. 머리가 셀 수도 있어. 머리가 셀 수도 있어. 네. 아, 정말 힘나는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넵 넵이란 가사니까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베이비복스에게 귀여운 모습까지 있다는 걸 보여준 노래죠. 귀염뽀짝한 베이비복스의 야이야이야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여러분 영상 보시면 유빈 씨가 정말 이 안무를 사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 영상 근데 방송 끝나고 보실 수 있어요. 어, 네. 베이비복스 야이야이야를 정말 사랑스러운 손짓으로 이 안무가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베이비복스 언니들 안무를 정말 많이 따라했거든요. 아. 야이야이야, 겟업, 킬러, 아, 뭐 와이, 민형 막 다 따라했죠. 이 정도면 뭐 제2의 박소연. 어, 그런데요. 아, 진짜 아, 뭐, 네. 모르시는 게 없는. 다 알고 있네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그 많은 제목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네. 야야야 같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도 했고 그 전에 걸크러쉬도 했잖아요. 네네. 유빈 씨도 이번에 레트로 여왕에서 약간 방향 전환을 약간 했잖아요. 네. 그때 느낌 어땠어요? 뭐 뭔가 제 안에 다양한 캐릭터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걸크도 어떻게 보면 제 이미지 중에 하나지만 네. 제 자신 그냥 자연스러웠을 때 저 인간 유빈은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그런 사람이어서 네. 그런 걸 좀 녹여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쾌하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서 머리 아플 때 여러분 이 곡 들으면 네. 훨씬 더 기분 전환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빨리 칼퇴하고 싶을 네. 때 꼭 필요한 노래. 진짜 휴일 때도 막 듣고 싶고 와 프리 프리다. 아~ 아, 너무 좋아. 그 네. 가사 진짜 키포인트 것 같아요. 네. 프리다. 프리다. 예, 여러분 진짜 좋은 가사. 네. 저도 이제 퇴사를 하면서 느낀 막 감정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 네. 너무 좋았어요. 네. THXJYP. 네. 아~ 네. 어, 예전에 Thanks JYP, but free now. 어, 네. 그거 네. 그거 좋았어요 진짜. 네. 그게 다 자기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이제 정말 그냥 진솔하게 본인의 얘기를 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 송 3위 공개할게요. 이 일 처리했어? 넵, 넵. 저 일은 다 했어? 넵, 넵. 넵병에 걸린 모든 현대인들을 위한 경쾌한 위로송입니다. 유빈의 넵, 넵. 이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넵, 축하, 넵. 축하. 우후! 바로 이 곡입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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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 선배님 그 눈에서 그냥 하트가 계속 나오시네요. 나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사실 유빈 씨가 레트로의 여왕해서 그 예전에 무성 영화도 그렇고 네. 그 전에 뭐 숙녀 네. 뭐 이런 곡들을 저는 참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유빈 씨랑. 그래서 네. 레트로 여왕 이것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번에 분위기 완전 바뀌어서 진짜. 또 네. 전혀 다른 분위기라서. 뭔가 이것도 레트로가 살짝 있어요. 있어요. 네. 약간 녹아져 있는데 네.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의 장르의 곡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또 새로운 거를 또 해봤습니다. 아, 이제 정말 성공적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정말 네. 뮤직비디오 혹시 비하인드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 요런 신들은 좀 재밌었다 혹은 아 요건 조금 고생을 했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이 뭐 당연히 콘티는 있었지만 네. 정말 예전에는 딱 정해진 컷에 표정도 딱 정해진 게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번엔 진짜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프리하게? 네. 그리고 거의 카메라도 완전 팔로우식으로 다 따라가고 제 마음대로 한 뮤직비디오는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예. 네. 예전에 네. 무성영화 할 때 생각나네요. 그 뮤직비디오 박나래 씨가 아, 네, 그건 맞아요. 정말 공들여서 촬영한 거잖아요. 진짜 네. 그럼 뭐 다래 언니가 다 했죠. 아, 저는 그, 뭐 한 거 없어요. 옆에서 립싱크만 하고. 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네. 신경 써서 한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영화적인 거를 살리려고 네. 감독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셨죠. 그때보다는 이번 작품은 굉장히 프리하게 네,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자유로운 영혼. 뭔가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아무래도 네. 이제 또 유빈 씨가 또 이제 대표고 네. CEO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눈치라든지 칼퇴를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약간 그 아티스트가 약간 다음 또 앨범을 위해서 살짝 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맞춘 거 아닌가. 네, 살짝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네. 처음에는 살짝 딜레이가 될 줄 알았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하지? 원테이크? 원테이크 처음에는 원테이크로 가서 네. 이게 동선을 맞추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리허설하는 시간이 걸리죠. 네. 근데 어쩜 감독님이 칼같이 종료 시간을 맞춰주셨어요. 노래에 맞게 또 칼같이 또 맞춰주셔가지고 다 같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칼퇴를 했죠. 그럼 뭐 뮤직비디오는 우리가 보는 그 즐거움, 그 경쾌함이 실제 촬영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네요. 네. 그렇게 즐겁게 촬영하면 또 그게 나타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유빈 씨 표정이 정말 부담 없이 너무 네. 즐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막 이상한 표정 망가지는 거 생각 없이 그냥 막 썼어요 표정을. 네, 그래서 아이고.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오늘 라디오 하면서도 제가 유빈 씨를 보는데 밝아. 너무 밝고 표정이 백만 가지예요 맞아요. 지금. 정말 네. 밝아졌어요. 오늘 옷 입은 옷처럼 네. 굉장히 표정이 많아요. 아 이거 약간 이거 무대 의상이에요. 아, 네, 귀엽다. 되게 프리하죠 무대 의상. 귀여워요, 귀여워. 네. 예전에는 유빈 씨한테 어떤 책임감이 좀 느껴졌거든요. 네. 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이 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지금은 그 짐을 떨쳐냈어요 유빈 씨가.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고수의 이제 단계들 정말 고수. 즐기는 네. 이제 즐기는 네. 자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장난꾸러기들이 무대 위에서 뛰어노는 것 같았죠? 흥부자 혼성그룹 UP의 뿌요뿌요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유피 뿌요뿌요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청순들로 자리매김하고 끊임없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이죠. 10년차 걸그룹 바이브. 에이핑크의 No No No가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 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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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습니다. 유빈 씨의 랩과는 전혀 반대되는 제목이네요. 노노. 아, no, no.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완전 상반된 스타일의 네. 제목입니다. 우리 여기 에이핑크 멤버들은 또 개인 방송 너튜브를 뭐 네. 뽐뽐뽐부터 해서 뭐 정말 맞아요. 은지 씨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하영 씨도 네. 그래서 유빈 TV도 조금 설명 부탁드려요. 오늘 처음 또 방송 듣는 분들 계시니까 유빈 TV 뭐 어떤 컨텐츠를 주로 하는 건지. 저도 이제 너튜브에서 유빈 TV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아~ 먹방도
조금씩 아직 하시고. 먹방은 안 했어요. 아, 비행기에서 먹방은 약간 예고편이었나? 아, 예, 그거는 약간 예고편이었고, 지금 약간 리액션이라든지, 뭐 옛날에 제가 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코멘터리 이런 것도 하고, 또 제 일상들도 녹이고, 또 혜림이와 또 노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빈 씨가 여러분 복근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해서 요즘 의상에서는 뭐 많이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노출 안 하지만 사실 또 굉장히 건강한 바디와 운동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공개해줘요. 사실 그 복근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래서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네. 진짜 선배님 말대로. 전 봤잖아요 그 복근을 제가.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보셨어요? 네, 봤죠 저는. 그럼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유빈 씨 복근 때문에 잠이 안 와. 만져도 보셨을 거예요. 만져도 봤어요. 아, 조금 그렇게 깊은 사이였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게 남자들 복근보다 여자들 복근이 만들기 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여자들 지방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한번 운동법 가르쳐 주시면 뭐 필라테스 이런 거 너무 잘하거든요. 진짜 헬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최고지, 같은데. 최고지 최고 우리 유빈 씨. 좋은 아이템 감사드립니다. 그죠? 꼭 해주세요. 네, 원, 꼭 투, 하겠습니다. 원, 투. 여러분 유빈TV로 검색하시면 나중에 많은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핑크 은지 씨가 뭐 수많은 드라마 OST와 뭐 수많은 드라마에 또 주인공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유빈 씨 좀비 역할을 하고 싶다고. 아, 좀비 네. 역할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네.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 본인이 외모가 좀비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제가 좀비물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비물은 다 봤어요. 아니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아니 왜 하필 좀비를 좋아? 네.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진짜 평생 제 소원이에요. 약간 그 정도로. 뭔가 좀비 자체가 잡 생각이 없잖아요. 약간 프리해 보이시는. 네, 정말 프리하고 본능에 충실하는. 네.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해보고 싶어요. 정말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네. 본인 다음 뮤직비디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특별치. 본인 뮤직비디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아, 근데 약간 이게 리얼함이 다르잖아요.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리얼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그건 축약이 된 거고. 네, 저는 진짜 리얼한 좀비가 되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김은희 작가한테 연락을 예.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저 되나? 저 잘 물어요. 저 되게 잘 물어요. 아니면 혹은 뭐 놀이공원에서 예, 예. 일일 특별로 아니요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네. 만들고 싶은 네.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유빈 TV나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 통하든 한번 보긴 보겠네요. 그럼 저희가 아니면 정말 엑스트라도 좋으니까요. 저 네. 점으로 나와도 좋으니까 한 번만 불러주시면 네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연락 주세요. 왜냐면 유빈 씨가 그 뭐 차돈이 역할도 하고 또 우리 초콜릿에서 또 다른 또 네. 완도 토박이 역할도 하고 연기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저렇게 원하면 좀비 역할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 뭐야? 잘한다. 뭐야 부탁도 안 드렸는데. 방금 무서웠어요. 연기... 아 갑자기 연기하다 깜짝 놀랐네. 아, 살에 걸리신 줄 알았는데 연기를. 네. 여러분 무는 연기입니다. 네. 물릴 뻔했어. 연락 주세요. 좀비 역할 우리 유빈 씨 앞으로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듣다 보면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죠. 대한민국 최장수 아이돌 신화의 으쌰으쌰가 반복되는 제목의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발라드뿐만 아니라 댄스 장르도 완벽 소화했죠. 티키타카 환상의 듀오 다비치의 파리파리가 반복되는 제목의 최근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파리파리. 여기 진짜 환상의 듀오입니다. 네. 유빈 씨도 혹시 같이 곡 작업하거나 같이 뭐 무대를 하거나 곡을 받고 싶거나 이런 저 누구 있어요? 다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비비님 있죠. 네. 비비님이랑 듀엣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이유가 비비님. 이유는요? 이유는요? 비비님의 음악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그 박문치님.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그 비비 씨는 SBS 이 K-pop 스타에서 네. 예 정말 스타가 됐잖아요. 네, 맞아 맞아. 음색 굉장히 특이하고 네. 뭐 이런 메이크업이나 패션 느낌이 유빈 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음악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나중에 네.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윤미래 씨가 도와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볼까 생각입니다. 아, 여기다 메시지를 남겨요. 아. 윤미래 씨한테. 미래 언니 저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는 안 될까요? 아,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지셨네. 아니 진짜 우리랑 얘기할 때는 그쵸? 정말 아, 아니에요. 너무 털털하네. 상 남자처럼 얘기해. 미래 언니. 아, 미래 언니. 아, 뭐야. 오 진짜. 서연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바로 이렇게 풀리신다고요? 근데 유빈 씨 우리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못한 얘기 없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아, 진짜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꼭 오세요. 이거 오늘 짧지 네. 않았어요. 한 시간 했어요. 너무 짧아요. 다음에 유빈 씨 네. 와주시고 네.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제 냅냅으로 계속 활동하고요. 또 우리 혜림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르 엔터에서 재밌는 작업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헬로. 여러분 르 엔터테인먼트 많이 응원해주시고 유빈TV 검색하셔서 많이 많이 또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만해요.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시는데. 아 너무 하시네 대표님. 그만하세요. 대표님이니까 이해해 주자고요. 유빈씨 우리 냅냅 들으면서 다음 앨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언니. 꼭 다시 와주세요. 언제든 오겠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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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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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안녕.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